18살의 아이를 낳은 노명자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들 손에 의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. 해외로 입양됐다고는 상상도 못한 채 어느 부잣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그렇게 평생을 노명자 씨는 반쪽 심정으로 살았습니다. 아들 성욱이는 브렌트가 되어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자신을 이소룡의 친척이라 믿는 친구들과 양부모, 형제자매 사이에서 브렌트는 명자 씨의 바람만큼 늘 행복하게 살아왔을까요? 헤어진 지 30년 만에 먼 길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.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였다면 어땠을까요? 그동안 아파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? 입양은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꿉니다. 순간이 아닌 평생을 생각해 주세요.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, 이 땅의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도록, 명자 씨와 브렌트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견보다 관심을 가져주세요. 나를 닮은 얼굴, 9월 30일 당신을 기다립니다.